자, 오늘의 푸나퐁 모드 미키마우스 괴담입니다. 이 모드가 유행된 지는 꽤 됐는데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가지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. 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미키마우스 괴담으로 만든 모드라고 하는데, 이 미키마우스가 담긴 영상을 본 순간 모두 죽게 된다는 그런 도시전설인데, 어떤 녀석일지 한번 만나봅시다. 7 6 5 4 3 2 뭐야? 자, 실제 미키마우스 괴담이 발생된 그 영상인데, 아야 뭐야, 보프랑 걸프랑 부딪혀낸 미키마우스랑 랩할래? 랩하실? 예이. 실제 영상이 그 2-3분 동안 계속 똑같이 미키마우스가 걸어다니는 그거 반복되는 영상이라고 하는데, 지금 걸어가다가 보프걸프와 또 만나가지고 강제로 랩배틀하게 생겼어요. 근데 지금은 첫 번째 곡이라 그런가?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? 딱 그 약간 레트로 감성. 노래 겁나 좋아. 근데 아니, 여기서 뭐 괴담이 나올 게 있나? 아유, 뭐 너무 활기찬데? 그냥 뭐 커요운 미키마우스랑 랩배틀하는 그런 느낌인데. 응? 뭐지? 너 참 귀엽네. 잠깐만, 미키마우스 표정이 살짝 바뀌었다. 어째? 너 왜 그래? 응? 3, 2, 1. 오, 살짝 쎄해졌어요. 귀엽기만 했던 미키마우스 살짝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. 약간 미소 짓는 저 모습,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죠?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느낌인데? 거의 뭐 잡아먹기 직전의 표정이에요 저거. 와! 본색을 드러냈다! 와, 이래서 괴담이라고 하는 거구나. 야! 화면이 흔들려 너무. 오메, 이건 아니지. 저거 누르면 안 돼? 안 될 것 같아. 딱 봐도 저 누르는 순간 바로 지옥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참아 참아, 누르고 싶지만 참아. 노래 거의 다 끝났는데? 오잉? 이게 끝인가? 난 진짜 죽어야겠다. 초각성한 데몬 미키마우스. 오,
야 이거 진짜 레알 동심파괴인데? 그 외국에 유명한 괴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. 미키마우스도 그랬고 소닉도 그랬고 그 젤다의 전설 링크 익사한배도 그렇고 비슷해 약간 느낌이. 하나같이 보면은 약간 죽는? 보게 되면 죽게 되는 그런 느낌이야. 아 좀 화면에 가면 냅둬봐. 도로도로도. 아 이거 이거는 거의 뭐 감을 때려 맞춰야 되는데. 와 이것이 바로 정신 나간 사이코패스 미키마우스의 모습입니다. 진짜 깔딱 잘못하면 바로 잡아먹힐 것 같거든요. 야 근데 나 이거 진짜 멀미 생기겠다 이거 보다가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아 좀 대충 넘어가자. 진짜 잡아먹기 일보 직전이었어. 이렇게 마지막에 결국엔 잡아먹히고만 걸프와 보프인가요? 근데 또 숨겨진 곡이 하나 있는데 스마일. 와 미소 짓고 있는 미키마우스인데 이거는 그냥 흡사 빨간 마스크 보는 느낌이네요. 심지어 눈도 없어 이제 형체가. 더 이상 이거는 미키마우스라고 부르기 어려울 것 같아요. 거의 뭐 진짜 리얼 딱 빨간 마스크 느낌이야. 형체만 남아있어 미키마우스가. 난이도는 엄청 쉬운데 분위기가 너무 뭐랄까 기괴하다? 야 이거 괴담을 모드로 진짜 잘 살렸다. 굉장히 이거 플레이하고 있으면 기분이 나쁘거든요. 뭐야 또 잡아먹어? 또? 어떻게 된 거야? 그렇게 포프와 걸프는 얼마 동안 행방불명되었다고 한다.